보다 청순 메이크업 베이스. 자,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뭐야? 아무리 귀찮아도 하루도 안 빼놓고 바르는 게 선크림이야. 근데 이 선크림은 수분크림이랑 같이 합체가 돼 있는 타입이어서 뽀송뽀송해. 쫙쫙 달라붙거나 그렇지 않아. 이게 아쿠아 타입이래. 그래서 되게 촉촉하더라고. 그리고 백탁 현상이 없어. 나는 피부가 좀 예민해지고 붉게 올라오는 편이야. 그래서 알로에가 들어간 제품을 많이 쓰려고 해. 알로에가 되게 수분 공급에도 좋고 피부 진정에도 정말 좋더라고. 근데 이 선크림은 바르면은 자외선 차단돼서 잡티가 안 생겨. 그렇구나. 야무지다, 야무져. 자, 그럼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차례인가? 근데 나는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비비크림도 잘 안 바르는 편이야. 왜냐면 촬영할 때 워낙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또 오래 하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내추럴하게 톤만 밝히고 톤 정리해주는 정도로 해서 톤업 크림을 바르고 다녀. 이게 굉장히 바르면 얼굴이 환해지는데 되게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거든. 그래서 즐겨 쓰고 있어. 느낌이 어때? 근데 이 제품도 굉장히 촉촉해. 봐봐, 내가 한번 발라볼게. 피부가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매트한 제품을 쓰면 내추럴한 피부톤이 안 나오더라고. 근데 이걸 바르면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. 오, 정말 자연스럽다. 밝아진 것 같아. 완전 밝아졌지? 그리고 나는 이걸 목에도 같이 발라. 왜냐하면 얼굴만 톤 정리돼서 얼굴만 하얗게 다니는 게 좀 별로여가지고 목에도 바르거든? 근데 티가 별로 안 나지? 되게 자연스럽지? 히트다, 히트! 혹시 너만의 사용법이 따로 있어? 집에 보면 내가 선물 받았거나 아니면 샀는데 얼굴에 잘 안 받거나 하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것들을 섞어 발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.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바르면 그냥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보다 지속력도 훨씬 좋아지고 굉장히 촉촉해. 그래서 더 오래 가. 이게 너의 꿀팁이구나? 그럼. 그리고 피부는 물론 메이크업이나 색조도 중요하지만 결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톤이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그걸 잘 살리는 게 진짜 아름다운 거.